KKF 진도경 스페셜쇼 알령인 도구쇼 체험 한마당이 4월 8일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개는 시작을 안 했는데요. 축진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더 많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귀여운 것도 나왔네요. 예? 아유. 네. 요 개 이름이 뭐죠? 토리예요. 아이고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외식고기 유기견 출신. 아 유기견 출신. 제가 유기견했어요. 네. 오늘 저기 유기견도 오늘 출전해서. 네. 네. 유기견이랑 일반 개들도 전경종이 나와서 축제 한마당이 되는데 나왔죠? 네. 네. 이렇게 유기견들이 많이 출전하고 유기견이나 반려견들이 많이 출전해서 이제 앞으로 진돗개 전람회뿐만이 아니고 반려문화 축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그 유기견도 좀 없어지고요. 그럼요. 개를 좀 신중하게 좀 사람들이 선택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면서 앞으로 10년, 15년을 같이 해야 될 친구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반려문화가 성숙이 되면 앞으로 유기견이 더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얘들도 다 생각이 있는 애들인데, 그죠? 그럼요. 아유, 귀엽다. 네. 오늘 또 열심히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것도 유기견입니까? 이것도? 이렇게 이쁜 걸 누가 이렇게 버립니까, 이거를? 아유, 오늘 어떻게 버려, 이런 놈을.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의심스러워. 어? 니 데리 갈 것 같아. 아이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아이고, 이거. 귀엽다. 아이고, 그래. 엄청. 됐나, 이제. 엄청나게 순하네. 예. 얘가 좀 대담한 구석도 있는데, 또 소심한 구석이 있어요. 큰 개들 봐도 막 멍멍 짚고 달라드는데. 네. 또 좀 소심해요 또. 시진 변주님은 접수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돗개 스페셜 티쇼를 하고 또 반려견 또 쇼도 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부의 목표는 이 진돗개들을 반려견으로 키우게 하는 그런 데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관리도 잘 잘해주신 분들한테도 우리 신재원님께서 또 알아서 하시겠지만 또 생각도 잘 주실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관리 잘한다고 해서 주신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음 대회에도 더욱더 모험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대회에서는 이 신들견 말고 다른 견종도 같이 해주시라고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따가 반려견 이제 일반인들 나올 때는 그때는 반드시 이제 지금 출전 견들도 나와주셔도 되거든요. 그때는 뭐 서로 잘 어울리는 호흡이 잘 되는 애들 또 장기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선물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그때 나오셔서 꼭 본인들이 데리고 나와서 핸들러로 보는 게 아니고 호흡하고 맞추고 하는 것을 보는 거니까 그거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용중 전현용 심사위원, 국제 심사위원이시고요. 단독식으로 오늘 열었습니다.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이용중 심사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용종입니다. 오늘 진도교 스페셜 티슈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갈고 닦기 기약을 오늘 마음껏 뽐내주시고요. 오늘 심사 진행은 진도교 견종 표준 스탠다드에 입각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 심사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평을 전부 다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도 조심히 왔고 오늘 대회는 저 보존해주실 우리 사무처장님. 아, 이상성 사무처장님. 저희 스튜어드를 맡을 나인영. 나인영님. 이사님입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대회에 좀 준비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심사할 때 큰 어려움이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진도견 말고 반려견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유기견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개가 나왔습니다. 아주 개가 이게 특이하네요. 이 개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종류 말씀하세요. 네. 고독콜리랑 골드리트리버랑. 아주 개가 아주 순하네요. 아유, 변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래간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행운이 데리고 나왔네. 네, 행운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 행운이가 많이 컸어요. 네. 아주 당당하네, 네. 행운이. 환타랑 많이 닮았네, 그죠? 환타랑. 그죠? 네, 환타랑 많이 닮았어. 오늘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네. 오늘 잘하셔갖고, 네. 상품 꼭 받아가세요. 아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 우리 행운이 지금. 이놈이 아직 보통 놈이 아닌데? 네. 네. 보통 놈이 아니라. 조용히 해, 조용히. 조용히 해. 조용히! 네! 아주 반려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사님께서 동호 10억 훈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다려. 그만하는데요? 또 기다려. 주인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꼼짝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죠? 뭘 해볼까? 어킹 한번 해보세요. 어킹 한번 해보세요. 어킹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의 거리를 유지하셔서 잘 가네. 파이팅입니다. 아이고 잘하네. 아, 고모님 엄청 귀여운데요, 강아지가? 네? 이 강아지가 아니고 완전히 거북이 같다. 인형, 인형.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것들 아주 쭈루루 다 나오네요. 야, 쭈루루 다 나오네요. 어우, 얘는 아주 특이한 개네. 그죠? 특이합니다, 걔가. 한 바퀴 더 돕니다. 아이고, 너 신분가 보다. 신분가 봐. 아우, 얘는 잘 보네. 자, 대전. 상 받아야죠. 아, 상보? 여기서 할 거야. 쫓아내서 할 거예요, 여기서. 아, 이거. 틀렸습니다. 예.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요? 예. 잘하고 있어요. 집에서 너무 자유를 줘서 그래. 조금씩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행운이.
나온 것 같다. 1등 하셨어요. 4번이요? 아니요. 여기. 5번. 폴리시요. 감사합니다. 얼마로 관련 이상이 17만 원하고 1번. 아, 1번인데. 죄송합니다. 이건 빼겠습니다. 17번하고 얼마나 발령이 상해? 17만 17번 하고요. 17번 여기 나오셨어. 17번 몇 번이지? 네, 좀 오세요. 현장이요? 16번하고 6번하고 10번. 예? 6번? 16번, 10번. 6번이에요? 16번, 6번, 10번. 네, 10번. 아, 축하드려요. 아까 갔대잖아. 아까 다 갔잖아, 사모님. 아니, 1번하고 3번하고 7번, 8번. 2, 3, 7, 8번. 와, 3, 8, 3, 2, 1호.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참 좋다, 이거. 좋. 뭐 좋은 거 탔어요? 네. 아, 귀여워요. 착한 댕댕이 상태. 아휴, 엄청 귀엽다, 너. 최고 미인이에요. 아, 우리 고모님은 네. 아주 개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죠. 개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렇죠. 유기견을 갖다가 다 있어요. 모두 살뜰히 보살펴갖고요. 좋은 사람한테 또 유기견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늘 뭐 전부 다 그 개를 갖다가 심사하시냐고 엄청 힘들었고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체력도 엄청 있어야 되고 아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그 심사를 하면서 뭐를 제일 중점적으로 봤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전람회라는 것은 그 개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 관리 상태, 그다음에 핸들러의 호흡, 뭐 퀄리티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걸 다 따져가지고 그날 최종 우승자를 뽑게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번식 전람회이다 보니까 뭐 사람 붙이면 미스터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하듯이 네. 우리 반려견에도 그 개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 성상 표현에서 사지 구성과 운동할 때 돌릴 때 움직임이 가장 화려한 아이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가장 장점이 많은 아이들을 선별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 도구쇼가 개최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 열심히 관리도 하고 좋은 결과 받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아쉽게 떨어진 사람도 또 추후에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부장님. 네. 올해도 또 봄 전람회가 이렇게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반려인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고생이 많았고요. 오늘 총평을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가장 좋았던 것은 이제 반려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즐기고 유기견들도 새로운 경험들도 좀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소외된 아이들한테 행복을 주었다는 거에서 가장 오늘은 기쁨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대회를 위해서 많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다음 대회 때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또 반려인들이 함께하는 장으로 해서 우리 진도견과 반려인들 모두 다 한 마당이 되는 그 마당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